오전 예배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저희들의 삶을 섭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일이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빵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넘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친히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열매, 결실의 열매에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손길과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잘 깨우쳐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과 또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또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귀한 역사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마귀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가운데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과 관련된 위임 통치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에서였습니다. 그 사실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울 때에 모든 교리는 왜곡되게 된 것이고요. 사적인 해석으로, 사사로운 해석으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적인 해석의 원인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또 이기적인 그런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중요하다 말씀하셔도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 안에는 상속과 유업과 통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또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결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만 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바로 악한 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씨 뿌리는 분이 현실이듯이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배경에는 악한 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귀의 공격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설의법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질문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하나뿐이 없는 혼인데 그것이 세상을 그 세상이 무엇과 바꾸겠느냐 물어보는 거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신분, 그것은 바로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특정한 건물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인데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다닌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이지요. 유일한 장소입니다.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대제사장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신 분을 뵙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복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받으시는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차비석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인데 그 연상이 성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대신에 이방 창녀를 가지고 데리고 함께 들어가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더럽고 가증스럽고 추악한 성행위를 거기서 함으로 인해서 이방 신들에게나 그 바치는 그런 더러운 짓을 거기서 행하고 있는 것.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다름 아닌 똑같은 성전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한복판에서 그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추잡스럽고 가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오늘날은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한다라도 그런 이제 한계가 있어요. 전체의 누룩이 전체에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제 어느 경우에는요. 이제 구명정에 더 태울 사람들로 포기할 지경입니다. 이제는 안 먹혀요. 거의 안 먹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나마 자신마저 그 가운데서 남은 자로서의 그 형성된 믿음을 유지하는데도 급급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약속을 소망 가운데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이제 거의 다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전체가 다 배교의 물결에 휩쓸릴 때 소수의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망은요. 그 한 사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빠져나와야 되고요. 아무리 타협과 또 세상이 주는
그 고운갈이 무섭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형성된 믿음, 그거는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죽기까지라 한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예비되는 상속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준비되어 있는 통치권이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속지 말아야 될 그런 영역, 오늘 본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속이는 것이냐? 무서운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최고 절정입니다.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어할 수 있고 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기 위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요, 상속자의 신분을 확신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인식에 대해서 기만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조차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세상 가운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죠.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을 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모든 그리스도는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 스스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명함에 새겨진 나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세상에서 증명하는 그런 나를 실제의 나라고 그 여기며 살아갈 경향이 많은 것이죠.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영역,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림자이고 무엇이 실체인 것인가? 그림자는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체는 영원히 존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림자인 나를 실체인 나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는 누구인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요즘에 참된 명예는 별 실상 의미가 없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제일 높은 곳에 오른 사람 같아요. 무슨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대법관이라든지 그 전에는 좀 다소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제일 자유로운 대상 같다고. 요즘은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대상들이. 어떤 명예가 그렇게 자신의 만족을 주는 것인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하나님의 대적이 어떤 상황과 있든지 하나님의 원수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채 살아가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미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중간 상태에 방치된 것도 아니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저주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장소, 그 저주의 장소인 지옥에 왜 사람이 가는 것인가? 비참해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것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마귀나 타락한 천사는 견딜 만한 장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견딜 만한 장소일지 몰라요. 그러나 지옥은 사람이 견딜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 사람의 모습이요. 견디지 못하고 퇴화될 대로 퇴화돼서 벌레 지렁이 굼벵이가 돼가지고서 꿈틀꿈틀거리는데 그것이 마귀의 형상이에요.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비참하죠.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얼마나 많이 문명의 분위기 가운데서 좋은 문화 가운데서 성장을 했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얼마만큼 사악한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불의한 자 그렇게 나오죠. 불의한 자.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된 교리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불의한 짓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의한 자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부르는 것이냐?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세상의 기준에 사람들의 기준에 보아서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남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 있다고요. 그런데 단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가운데 빠지고 사람의 모습이나 결과만을 볼 때 저런 사람은 어떤 면을 본다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아담의 소속에서 아담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주셨어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나머지 삶이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도 의라고는 발견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처럼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처럼 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처사가 어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가 이루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 선한 일들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아요? 불의한 자입니다. 그 모든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는 더러운 걸레만도 못해요. 하나님 보시기. 불의한 자입니다. 또 음행하는 자들이라 나오죠. 구원받은 사람이 음행할 수 있습니다. 간음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라 그렇게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음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직접적인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도 있죠. 돈이 우상인 사람도 있죠. 다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도 있고 또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주정뱅이들, 알코올 중독자들, 욕설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자들, 마땅히 임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악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착취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악한 자들입니다. 성적 타락에 노출되어지고 영적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세 명의 죽은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상태는 다 다르지만 똑같은 동일한 상태는요, 다 썩어가는 시체였습니다. 썩어가는 시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것이죠. 모두가 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각각의 부패 상태가 다 달랐지만 그 상태에서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목요일 날 말씀드린 도슨 트로트맨 같은 사람. 그 주일학교 다녔는데요. 그 구원받지 못한 채 주일학교 다니다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났습니다. 그 주일학교에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여름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악한 범죄 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비참했고 사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에 대해서 참된 나를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나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십자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거 중에 과거죠. 그러나 그 역사적인 사실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 효력을 발휘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의롭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까지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림자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체입니다. 여러분의 그림자는 태양이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선명해질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언제죠? 해가 정중앙에 떴을 때 그림자가 없다고요. 예. 그것은 무엇을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타날 때가 있죠. 예.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체를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 실체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의 지위가 변화되었고요. 여러분의 상태가 변화되었고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때 그 죄 때문에 자신이 고난받는 거라고 그렇게 여겼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다른 것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에요. 저주받은 자라고요. 얼마나 사악한 짓을 저질렀기에.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는 건데 율법마저도 그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 그러면 그건 저주받은 자예요. 마귀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는 죽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믿으라고 선포해. 그런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시대적 사명 박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용납한다 하더라도 그 전파되어지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요. 실제로 실행에 옮겼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종교의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느 한 날 인생의 한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뭐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예, 저주 때문에 죽었어요. 저주받은 죽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저주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정작 받아야 되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마땅히 사도 바울이 받아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대신 바울의 죄 자체가 그렇게 되신 것이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믿는 자의 표상이죠. 모든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변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상태 모든 변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과거에 잘못 알았어요. 그건 그냥 다른 많은 4대 종교 가운데 하나인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저주받으신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 편에서 받을 때의 말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해야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을 지옥으로 버려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 대상으로부터 처절한 절규를 들어야만 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렸죠? 여러분이 답할 차례. 왜 버렸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왜 버렸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신앙 간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도 못하죠. 불의한 자예요. 그때 그것을 의로운 자로 바꿔주셨다. 근거는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 사실이 없는데 불의한 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위 단 한 건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로운 자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깝게 됐어요. 얼마나 가깝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교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교제가 있다고요. 신격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제가 있다고요. 하나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세 분이 한 분이세요. 얼마나 가까워요. 그 하나님의 신격의 교제 안으로 초청해 주신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던 죄인을 가깝게 교제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갈보리에 세워진 십자가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공동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 상속자라고 하는 신분, 그 지위, 그것이 진짜 여러분인 것이 아직 느껴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경험을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상 지금까지 속아온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삶의 뭐 거의 대부분의 부분,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세상에 종속되어서 세상 사건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명하고 규명해주는 그 사건에서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헤어져 나오십시오. 거의 헤어져 나오세요. 그걸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수단과 방법의 그 위치를 분명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속지 않아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속여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상속의 가치를 확신하여 속지 말아야 됩니다. 상속의 가치가 얼마만큼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이 표현이 나올 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인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야, 산 소망을 갖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송축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산 소망이 뭐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하나님의 초점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있습니다. 땅에 쌓아놓는 유업이 있고 그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거 썩어질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존속하는 유업 그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필요하다고요. 몸은 어차피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몸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현실적인 물리적인 실제적인 몸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목적을 상실한 채 몸의 존재만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무의미한 것이에요. 문제는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순서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하늘에 간직해 두신 것이 있대. 그것은 예약된 것입니다. 좋은 뭐 식당 같은 거 갈 때 기다리지 않으려면 전화 걸어서 예약하죠. 그러면 거기에 뭐 있을 거예요. 예약석 이렇게. 거기 아무나 안 줄 수 없어요. 반드시 내 이름이 확인이 되어야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옅은 그림자예요.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 보면 다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 거, 누구 거, 어떤 성도 거 다 예약이 되어 있어요. 아무나 그 자리 차지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거룩한 몸이고요. 아버지의 집에 해당되어지는 새 예루살렘. 최소한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이 많을 거예요. 다만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특징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대조를 하셨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땅에 있는 것들 모두가 다 썩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어지는 유업, 절대로 엔트로피 법칙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열역학체 이 법칙, 거기 해당되지 않아요.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점차로 이제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죠. 영적 관점에서 그런 부분입니다. 구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은 첫 출발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그 고생의 끝이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의 끝은 어디인 것입니까? 영원한 정죄의 그 결과는 영원한 불못이라고요. 무엇이 해피 버스데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절실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영생의 소망을 지닌 이 부활될 몸, 그것은 썩지 않을 몸이고 그것은 죽을 몸도 아닌 것이며 더럽지 않은 유업이고요. 거기는 어떠한 죄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더러운 음악, 더러운 그림, 더러운 말, 더러운 행위, 더러운 행동. 그러나 우리의 예비된 하늘나라에서 유업은 그런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쇠잔하지 않고 영원한 유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에는 반드시 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답을 해야 돼요. 그 답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그 사람은 그 답을 하기까지 자신에게 저주를 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답을 못하지요. 대신 답을 해줍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정답이에요. 100점이라고요. 100점. 무엇이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라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이 사실을 결론으로 받은 사람,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영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예언되었던 수많은 예언의 말씀, 천년왕국이 실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죠. 천국의 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타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실현이 되어집니다. 천년 왕국 동안에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결합이 되어지는 그 유일한 기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그 아름다운 동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까? 다 보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자예요.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상속을 받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속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사실이 있는데 상속의 조건을 확신해야 됩니다. 상속의 조건을 확신하여 속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최저 수준으로 가서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어떤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가 포함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인데 단 하나도 자랑거리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행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속입니다. 통치권이에요. 과연 그런 계속해서 과거에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사악한 존재로 발견하게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던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뒹굴은 징창에 가서 목욕을 한 사람이 다시 뒹굴지는 않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나의 목표는 그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서 돌이켜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까? 무익합니까? 그 답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형제님, 소설을 읽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소설을 읽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초점은 이제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위법하는 것이냐 위법하지 않는 것이냐 그 차원을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내 편에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인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선택의 동기는 바로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로 불러주신 거예요. 어떤 자유죠? 모든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풍조로부터도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세밀하게 내가 어떤 습관적인 반복적인 습관에 의해서 중독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기억으로는 세 번 반복한 것이 있는데 커피가 중독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요 별로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커피를 마셔야 된다. 그건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끊어야 돼요. 이미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끊었지요. 세월이 좀 지나갑니다. 어떤 계기가 돼서 또 커피를 마셔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커피 마시다가 또 그런 부분으로 가면 또 끊어야 돼요.
그건 안 맞는 것입니다. 종속되는 것이에요. 커피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에 의해서 실상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도 않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어떠한 영적 유익이 되어지도 않고, 영적 유익은 뭐예요? 실적인 건강에조차도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기회가 결정되는 것인데 그 아까운 시간과 기회를 다 팔아먹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 가치 없는 것들, 그런 것들과 그 소중한 금과 같은 보물과 같은 시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시간만 낭비하면 그나마 괜찮은 세대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수수롭게 해쳐버려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해쳐버린다고요. 암에 걸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세계보건기구, 거기에서는 먹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하는데 어느 의사는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가 암에 걸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거기까지 추론을 했지만 여러분은 아세요. 가장 여러분을 스트레스 주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러분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언제 스트레스를 받죠? 마땅히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갈 그 일에 연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에, 그것은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쾌하시는 상황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고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인데 성령께서 소멸해버린 상태예요. 존재는 하시지만은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선택하고 판단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감당할 수 없는 짐입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바로 그 부분이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 옆에 사람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왜 그 구부정한 허리를 가지고 오늘도 폐지를 주워야 되죠? 빨리 죽어서 먼저 간 영감한테 가고 싶은데 왜 오늘도 그렇게 견뎌야 되는 것입니까? 손자 때문에 그래요. 그 할머니 자신조차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손자는 어떻게 지금 생존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둘 가운데 갈등을 벌여요. 내가 육신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는 그 욕망, 그 열망, 그거 하나 있고 내가 지금 지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욕구, 둘 사이에서 나는 갈등조차 하지 않는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감옥, 아무리 그것이 인권이 개선되어지고 환경이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감옥은 감옥이에요. 탈출하는 것보다, 감옥에서 출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완전한 자유가 무엇이고 완전한 사랑이 무엇이고 완전한 교제가 무엇인 것인지 자신의 동기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계속 철저히 점검하지 않고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현실이 자기에게 실현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자신에게 다가오는데 무엇이 더 부럽겠어요? 무엇을 더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남아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빌립보 성도 때문에 내가 가르쳐줘야 돼요. 아직까지 어린아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상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 말,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 해요. 왜 안 하죠? 세워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낙담시킬 수 있고 분열을 조장할 수 있고 그럼 언제 해요? 일주일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면 거기에 적합한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로운 말이고 소금치듯 한 말이에요. 일주일 후에도 내가 안 해요. 왜 안 하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해요. 그때야 모든 사람이 윈윈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목적이 뚜렷해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할 때 고린도전서 6장에 대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병행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일들이에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대로, 옛사람이 반응하는 대로 그대로 반응해서 고의적으로 성령을 반목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행위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신적인 성향을 방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 나는 그런 육신적인 행태만 행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기준을 정했다면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육신의 일들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구원 받았지만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추구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더러움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의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명함에 새긴 여러분의 이름이 진짜가 아니라 말해요. 학교에서 여러분을 불러주는 그 호명이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의 실체는 누구인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누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신을 속이는 일, 여러분의 정체성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상속의 문제보다 더 큰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한복판에 자리 잡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미혹당한 거예요 이미.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을 잘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 놓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잘 계시해 주셔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유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상태와 여건을, 믿음의 분량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상속자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